그 이제 국교협회 기초견들 처음 번식할 당시에 개들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조금 옛날에 기초견 할때 부탁드립니다. 현상용 씨하고 선생님, 학교 선생님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강남구 운현동 살았어요. 그 개가 이제 한 7년 되니까, 강아지 사와서 회원 7년 되니까, 우 선생 주가 나는 좋지, 기증 받았지. 그 다음에 장영철, 우리 고모님은 약방도 하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요. 나보다 나이 많으시지. 그런데 우리 고모님이고 내가 회장이니까, 회장, 이거, 씨 받아. 그래가지고, 우리 개하고 이제, 왕돌이는 또 평택 경찰서장이 진도 서장으로 이따 가져온 거, 피검사회가 합격한 거, 보다가 또 이제 그거 붙여주고, 70년 노랭이를 불레탄 씨를 받아서 우리가 산돌이를 보존하게 됐지. 그래서 뭐 영월에 있는 분은 저 진도 농협에 가고 연결되는 분이야. 진도에서 가져온 분이야. 그래가지고 전국에 진도 가져온 걸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중에서 체형이 단단하고 유전력이 좋고 성품이 강한 놈으로 기초견을 삼았습니다. 시작입니다. 그거를 피검사를 전남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의뢰해서 행사 때다 뽑아가지고 의장 뽑아요. 답장해 줄게요. 그래서 편지가 와서 어디 어디. 그래서 좋다는 게만 그거 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진돗개가 세계적인 가치와 혈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브리드들이 키워야 되는 최소 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물보호법에서는 뭐두 마리 키우라는 데가 있고 5마리 이하는 정부 쪽으로 키우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럼 한몇 마리 정도 키워야 이제 그 혈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내가 지금 개를 기르다 보니까 일본에 이제 진돗개 이제 말하자면 아끼다 기주 박사들이 또 와서 선박 회장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저담을 해요. 일본에는 제일 좋은 거 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개 중에서 작품이다. 아, 저 최고다. champion 먹었다. 이런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마리를 기르는 사람입니까? 10마리를 기르는 사람입니까? 5마리 아니면 20마리 기르는 사람이 가장 20마리 이내로 기르면 번식의 종족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2마리 기르면 조금 맞을 수 없죠. 그 진돗개 그 농장의 브리더들이 생산자 등록을 몇 프로나 지금 한 상태입니까, 대충? 지금 진돗개 내가 알기로는 농장.